역시 더 미스트롯의 2에서 얼굴을 봤던 가수지요. 성민디 양입니다. 물레와 청해 듣겠습니다.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21살입니다. 그러니까 성민지 양. 네. 네. 그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노래를 불렀었나요? 네, 불렀죠. 중학생 때부터 전 트로트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미스트롯 나갔을 때는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긴장보다는 저는 원도 나가고 투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네, 원 때는 통편집 돼가지고 긴장보다는 그냥 학생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네, 이런 느낌으로 투를 도전했어요. 투는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경험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나요? 네. 근데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근일 예술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트로트 전공이었나요? 아니요, 트로트 전공은 아니었고 실용음악. 네. 음악을 직접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작곡은 안 해봐가지고 아직. 네. 노래만 열심히 하다 보면. 화이팅! 네. 요즘에 또 이제 활동곡도 또 많이 만들고 있나요? 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신곡 이별알이랑이 나왔는데 네, 네, 네. 오늘 사실 여기서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네. 또 행사니만큼 신나는 곡 불러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서 내 노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잔잔한 노래잖아요. 우리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네. 행사장에서는
이제 조금 표현이 그런데 축 처지는 노래. 또 다음에 고창이 또 불러주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더우시죠? 조금 많이. 네. 네, 그래서 바람을 시원하게 불러드릴 거고 꽃바람이 지금. 아, 지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네, 있어요. 네, 상상상 불어요 지금.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꽃바람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잘하는 가수 변화가 있는 가수 성민지 양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Sorry, it's DJ.